오늘은 오삼불고기가 빨갛다는 여러분의 편견을 제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깨냐고요? 그거야 뭐 따라와보시면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료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소개글에 자세한 레시피를 써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거기를 참고하세요. 레시피 참고하시면서 구독 버튼이 어디 있나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딸려보겠습니다. 먼저 익은 양파? 아니 생양파를 길이로 잘 썰어주세요. 꼭 뭐 잘 안 썰어도 됩니다. 대충 그냥 썰어도 됩니다. 삼겹살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참고로 정육 코너나 정육점에서 고기 살 때 한 입 크기로 썰어달라면 알아서 다 썰어줍니다. 제가 원래 오징어에 칼집을 내서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희한하게 칼집을 한번 넣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따마 삐뚤빼뚤 난장판이네요. 레시피에 있는 양념 재료들을 전부 때려 부어서 잘 섞어주세요. 고집. 그리고 사실은 원래 제가 고추장을 넣고 삼불고기를 매콤하게 해물락 했는데 재료 준비를 다 끝나고 보이 냉장고에 그리고 찬장에 그 어디에도 고추장의 흔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 제가 고추장을 사러 까까 막까 한 10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된장을 때려 넣은 겁니다. 근데 요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굿. 이제 프라이팬을 달가서 삼겹살을 먼저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왜 삼겹살을 먼저 볶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선생님이 항상 말하시죠. 고기의 지방이 충분히 녹아나야 고기가 맛있다고. 그래서 고기를 제일 먼저 익혀서 지방을 충분히 녹여내려고 제일 먼저 볶아줍니다. 백선생님 말하셨지 지방을 녹여라. 근데 프라이팬이 좀 작네요. 이거 왠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응급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충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충대충? 무의식 중에 진심이 나와버렸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맛있고 깔끔하고 이쁘고 건강하고 배부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가 80% 정도 익었으면 양파를 넣고 양파 표면이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잘 볶아주세요. 양파가 살짝 투명해졌으면 오징어를 넣고 센 불에다가 1분 정도 잘 볶아준 다음에 맛깔나게 섞어놓은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아,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념장은 3분의 2만 부어서 볶아주세요. 저는 제 입맛을 잘 알기에 다 때려 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개인의 입맛이 다 다르시니 그 상황을 고려하셔서 3분의 2만 부어서 볶다가 맛을 먼저 본 다음에 양념을 더 붓든지 양념을 갖다 버리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양념장을 붓고 나서 잘 섞어주면서 5분 정도 볶아서 완성했습니다. 냄새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얼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 색깔이 좀 특이합니다. 애들 누구처럼 해주고 남은 겁니다. 고추장이랑 같이. 진짜 맛있습니다. 너무 세상 이런 맛이네. 와.
잘 어울립니다. 밥 좀 바꿔 보겠습니다. 소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그러면 소주를 불러야지. 소주야! 아, 정말 맛있네요. 제가 딱 좋아하는 짠짠한 맛입니다. 거의 또 도망가 올리고. 무너지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도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